안녕하세요. 와우 TV 시즌 2 두 번째 게스트 DJ 바리넥스입니다. 아주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아,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최고의 순간 3개만 좀 어렵겠지만 꼽아보신다면 네. 팀 해체가 아니 왜 계속 왜 팀 해체로 팀 해체 한지 오래됐고요. 네. 아,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는 네. 전혀 상관없고요. 네. 저는 그런 발언도 안 적거든요. 네. 아, 네.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잘 걸리시네요. 왜 재민 씨가 아, 네. 빛 걸리네요. 아, 네. 최고의 순간 되게 네, 어려운데 이제 첫 번째 순서는 뭐 상관이 없고 네. 글로벌 게더링 홀에서 아. 메인 무대 와 첫 번째였나요? 페스티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언더그라운드 10시 타임으로 돼 있었는데 넷조가 네. 이제 비행기 연착으로 아마 우연치 않게 이제 정말 메인 무대를 쓰게 됐어요. 아. 네, 메인 무대에 정말 그 경기장 풀로 채워진 상태. 그 상태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네스카이 전 타임. 아. 네, 네,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죠. 1시간 전에 연락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떨리기도 많이 올라가서 네, 정말 충격이었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었던 기억도 없을 뿐더러 아 이게 압박감이. 근데 그게 다 깨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언제 그런 주경기장을 풀로 채운 거기서 플레이 네. 그때도 되게 큰 기억이 남고요. 또 그러면 지금 네. DMBS 활동보다는 그런 거에 더 목을 내겠다 뭐 이런 지금 폭탄 발언 하시는 건가요? 거의 진짜 와우 TV라면 없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뒤에 뭐 팀 해체 얘기만 계속 하고 아, DMS를 뭐 시간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좋았던 순간을 겪다 보니까 네. 근데 저기 하나 얘기한 거예요. 네, 하나 두 번째는 DMBS. 아, 네. DMBS 뭐 항상 네. 플레이할 때도 뭐 DMBS도 그렇지만 이제 뭐 첫 울트라 무대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네. 지금은 되게 로컬 DJ분들이 많이 올라가셔서 같이 함께 하시지만 그죠?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되게 로컬 DJ가 들어가기 되게 네.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2011년인가요 그때가? 아니요 제가 2년 전 아, 2000, 네, 그때도 네. 올해는 좀 많은 로컬 분들이 들어가셨지만 아, 그렇죠 올해는 좀 네, 날짜도 늘고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솔직히 뭐 울트라라는 게 되게 막연한 그런 좀 꼭 제 바이오그래피에 넣고 싶은 하나의 네. 그런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좋았고 이거는 분명히 또 팀보너 팀보너 했을 때 그게 월 아마 GGK였어 글로벌 게더링이었고 네. 캐리비안 베이에서 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곡으로 스킬렉스의 시네마 그 리믹스 된 걸 들었는데 네. 그때는 좀 좀 울컥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나죠. 그때 아마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페스티벌 올라간 거였는데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인이 안 맞았었어요. 그런 곡을 이제 미리 준비하지도 않는 곡이었고 네. 마지막 그렇게 장식할지 모르는 곡이었는데 제가 그냥 그때 같이 했던 마다 형한테 형 마지막 곡 내가 한번 틀고 싶으면 틀겠다 반응을 떠나서 딱 틀었는데 뭔가 좀 네, 확 오더라고요. 아 제가 DJ하기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가 근데 너무 많아요. 뭐 카스비츠 북방으로 우승했을 때도 그때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그때는 바가지 형도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네.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 전날 밤을 샜거든요. 근데 저는 막 끝나고 나서 발톱이 두 개가 빠졌거든요. 아, 그거 봤어요 SNS에서. 네, 발톱이 두 개가 너무 뛰어갖고 네, 발톱이 두 개가 빠지고 뭐 바가지 형은 질러가고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막 그런 부분이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히 사람이 발톱 빠진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는 게 근데 그 영상도 보면 나와 있듯이 정말 다 같이 막 즐겁게 하고 바가지 형 몸도 안 좋은데 막 네. 친구 막 목 매달아서 막 뛰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솔직히 매 순간이 감사한 순간이죠. 그 MBS를 플레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지금 서포팅을 계속하고 있는 DNBS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번에 그 믹스 뭐였죠? DJ 믹스 뭐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DMUC. DMUC. 네, DMUC에서도 인터뷰를 한 게 네. 이제 DJ를 하려면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꾸준히 플레이를 해야 되고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드럼 베이스라는 장르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가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바리오닉스도 이 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포팅하는 친구들이 점점 생겨나고 그 서포팅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친구네라고 인정받고 그런 큰 무대의 기회가 세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되게 좀 네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막 소름 돋고 막 그런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왜 계속 네. 해체 얘기만 하니까요? 이건 재미적인 일. 우리 이왕 보는 김에 사람들 많이 보면 좋잖아요. 네. 제가 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률을 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네. 다 이게 아,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렇게 네. 되게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또 이태원의 핫플레이스 레비톨의 음악 감독을 맡고 계세요. 레비톨 자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레비톨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 이제 음악 감독이라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된 클럽인데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 한 달 정도 안 한다고 계속 안 한다고. 네, 지호 형이 이제 하자 계속 심지어 이거는 뒤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레비톨이 드럼 베이스 클럽으로 만들라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반대를 했던 입장입니다. 아, 사람들은 되게 네, 다 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와.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더 씬이 구축이 된 다음에 이게 되고 싶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드럼 앤 베이스가 지금 그래도 솔직히 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매주 나온다면은 이게 솔직히 드럼 앤 베이스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매주 한다면은 그게 그 정도의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하게 아직까지는 네.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또 현실적인 안목도 갖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막상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너무 많이 배우는 게 많아요. 뭐 베드룸 DJ 분들이 예전에 평일에 이제 베드룸 DJ 분들이 오셔서 네. 이제 플레이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가서 많이 봤죠.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잘하시고 진짜 저도 많이 배웠고 거기 있으면서 저는 네, 되게 얻는 게 많아요. DJ 분들하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대화를 하게 되고 우리 한민이 형도 그 전에 안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화할 그런 거 많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또 제가 레비톨 있다 보니까 파티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네. 아 뭔가 지금 나왔는데 네. 아,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이태원 그 레비톨 있는 골목 쪽에 클럽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작년에 파우스트 생겼고 그리고 레비톨 생겼고 또 막 레비톨 위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플래툰 위에 생겼고 바로 옆에 이제 베톤브루가 또 생기고 혹시 그 골목만의 특징이나 왜냐면 아니면 뭐 여기에 클럽이 많이 생기는 이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쪽 골목을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LGBT분이라? 네 그쪽 이제 타코벨 이제 왼쪽 이제 올라오는 길이 식당들 많은 그 골목이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태원을 한 3년 살았는데 몰랐는데 되게 두려워하는? 아 좀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네 괜히 좀 왜냐면 좀 외국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레비톨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또 아~ 네, 왜냐면 외국분들 막 새벽까지 막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임대료가 좀 싸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좀 싸죠. 네, 저는 뭐 임대료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골목이 점점 이제 클럽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예, 좀 나중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뭐 되게 식당이랑 술집이나 되게 좀 주가 되는 공간인데 네. 나중에는 정말 클럽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도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네. 엘리베이터 앞에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그냥 다 있어요. 다 거기.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뭐 혼자 클럽을 와도 다 뭐 사람들이 있어서 재밌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네 좋은 말씀 참 감사하고요. 네네. 자 바리오닉스에게 드럼 앤 베이스란? 이게 낯간지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여기 인터뷰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 아. 네, 드럼 앤 베이스라는 장르 자체가 저는 그렇게 분명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순간적인 뭐 수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일렉트로를 계속 갔더라면은 분명히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르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장르보다는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 네. 하는데 그렇죠. 인기 있는 장르가 네,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드럼앤베이스라는 장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뭐 페스티벌이랑 그대로 할 수 있고 솔직히 제가 경력에 비해서 많은 좋은 기회도 있었고 또 그런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이유가 네, 드럼앤베이스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분명히 저는 진짜 드럼앤베이스는 3년 동안 돈을 아예 못 벌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이 앞에 어떤 인터뷰에서 계속 사람들이 막 댓글에도 꾸준이란 말 좀 그만 쓰라 할 정도로 습관적으로 꾸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힘들었죠. 네, 포기할까라도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누가 들어줘야 하죠 뭐. 네, 들어주지도 않고 네. 근데 분명히 뭐 지금도 대형 클럽에서 드럼앤베이스 풀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왜냐면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 솔직히 돈은 다르게 벌잖아 생각을 하고 네. 아니 DJ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드럼앤베이스라는 건 저한테 그냥 저를 있게 해준 제가 DJ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제일 고마운 존재죠. 네. 네. 음악으로 가장 잘 맞는 옷이면서 그쵸. 그 옷이 이제 본인을 명품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옷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명품이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명품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계속 네. 네, 그냥 항상 옆에 있고 네. 네, 너무 감사한 저는 정말 감사하죠. 와, 옷 얘기를 하니까 네. 검은색 옷밖에 안 입는 걸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 일부러 그런 거였구나.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소름 돋았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옷걸이에 검은 옷만 지시를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아, 그게 네. 이게 되게 이것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디 인터뷰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네, 네. 어느 순간 빠진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병이라고 그러는데 뭐길래? 네, 그것 때문에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검은색으로? 네. 그러니까 집 장판을 다 걷어내버리고 블랙 우드로 바꾸고 아, 집 바닥이 검은색이에요? 네, 네. 그리고 모든 블라인드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침대도 검은색, 이불도 검은색, 제 차도 올블랙, 그리고 신발도 다 버렸어. 그러니까. 신발, 옷 다 버리고 그냥 무슨 이유로요? 아니 없어요. 아니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이게 근데 흰색 같은 건 조금씩 이제 네.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 테마는 블랙인가요? 네, 블랙이라는 게 뭔가 이게 너무 좀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편집적으로 가는 네, 원초적인 거라고 생각이 그냥 들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 거기에 빠지니까 너무 좀 편해요. 네, 저는 검은색을 약간 그 마크 주크버그인가요? 마크 저크버그. 아, 마크 저크버그. 네. 주크버그. 네, 주크박스라고 할 뻔했어요. 마크 저크버그가 왜 그 늘 같은 옷을 입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고민하는 시간까지도 페이스북을 네. 위해 헌신하겠다. 약간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야. 드럼앤베이스 헌신하기 아니요. 위해. 어? 아니요. 네. 이게 고민을 줄이기 위해. 양말도 검은색밖에 안 신더라고요. 줄이기 위한 네. 방송인데.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너무 재수 없잖아요. 드럼앤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다 검은색을 고집하고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 혹시 그거 하나밖에 없냐? 이런 말 들었는데 저는 많거든요. 검은색을 한 7장, 8장 똑같은 걸 사요. 똑같은 네. 걸 사서 이렇게 계속 바꿔서 이러는데 드럼앤베이스를 위해서 제가 이 한 번 생각해서 고민하는 시간까지도 스토리 좋잖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검은색. 네, 잘 어울리죠. 아, 인터뷰 재밌네. 네. 안 끝났으면 좋겠다. 24시간 인터뷰 이런 거 안 하죠.
네, 저희가 재밌습니다. 아, 우리 나중에 진짜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싹 네. 모셨던 분들 모아서 한번 하는 것도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와, 네. 이렇게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원테크로 와. 아, 네. 아, 그거 굳이 이렇게 아, 그걸로 특집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냥 페이북 라이브 같은 걸로. 아, 잔뜩 모여 가지고. 잔뜩 모여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 아, 그게 오히려 더 재밌겠네요. 왜냐면 이게 더 시청률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생방송. 그러니까 그거 재밌겠네요. 그 조만간 특집으로. 네. 네. 제 생각에 지금 이것도 생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아, 오늘 되게 잘 풀테크로. 아, 오늘 되게 술술 잘 풀렸어요, 녹화가. 네.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네, 아, 편집 좀 되게 잘하세요. 편집점도 별로 없고. 아, 진짜요? 어, 보통은 되게 많이 편집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칼질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별로. 그래서 우리 것 같아요. 네. 그 팀보너 해체에 대해서 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와. 네. 이렇게 해서 DJ 바이오닉스와 인터뷰를 나눠 봤어요. 와우 TV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너무 저도 요즘 뭐 인터뷰를 이제 좀 하고 이렇게 기회가 좀 많아서 여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빨리는 인터뷰는 처음이고 기가 빨리고 제가 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인터뷰도 처음이고 근데 너무 네. 재밌었고 진짜 네, 토크쇼를 해본 적은 없지만 토크쇼 같은 분위기였고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다음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올 팀보너를 함께 오신 걸로 네. 에, 뭐 특집 한 만약에 와우티비 정말 잘 돼서 네. 정말 뭐 몇 주년 특집을 한다면 나올 생각이 있지만 네. 근데 한민이 형이 빠지는 조건으로 조건을 나오겠지만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 네. 더 잘 돼서 더 재미난 기획들을 많이 해서 에, 그냥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아. 바람이 있네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평상시에 되게 좀 최근에 너무 친해져갖고 네. 전화도 가끔 하고 막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DMBS 활동과 우리 바리오닉스의 또 개인적인 활동도 우리가 또 와우TV 또 혹은 또 와우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DJ들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14번째 티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이게 마지막 인터뷰. 아, 네. 네. 이건 할게요. 네, 이거 네, 네. 이거 핫 한번 하실래요? 아니에요. 아니. 자 하나, 둘, 셋,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아 진짜 오늘 한 번도 안 그렇네요. 네. 잘 된 거 맞죠? 아 진짜로. 괜찮았어요. 잘 됐어. 진짜 네. 잘 됐어. 야, 팀보너 해체가 이렇게 꿀이 될 줄은 네. 네. 아, 맞네요, 왔어. 오늘 그치, 오늘 제가 좀 터졌어요, 지금. 오늘 형이 좀 터졌어, 당연히 막. 근데 평소 인터뷰보다 재밌지 않았어? 재밌었어, 네. 확실히. 진짜로. 이거 꺼진 건가?